삼성 SDS가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리얼 2019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삼성 SDS 고객과 업계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디지털 전환으로 당신의 비전을 이뤄낸다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성공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홍연표 삼성 SDS 대표이사는 고객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해법에 삼성 SDS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를 소개했습니다. 홍 대표이사는 기업 고객사의 생산, 마케팅 영업, 경영 시스템 등의 전 사업 영역에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삼성 SDS의 업종 노하우와 IT 신기술 역량을 집대성해 체계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시호 삼성전자 글로벌 품질 혁신실장은 제조 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와 해외 파트너사의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해운 물류 사업, 차세대 ERP를 활용한 운영 프로세스 혁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윤심 삼성 SDS 연구소장은 AI, 클라우드, 보안 등 기술 개발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은수 삼성전자 AI&N 소프트웨어 연구센터장은 AI 기술 트렌드와 혁신 사례를 전했으며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삼성 SDS와의 협업 사례와 동형 암호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트 팩토리, 클라우드 앤 보안, 혁신 기술 앤 플랫폼 등 삼성 SDS의 핵심 역량을 주제로 총 25개의 다양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여러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이 기술 적용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텔리전트 팩토리, 브라이틱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전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제조, 물류, 플랜트 진흥화 솔루션에 큰 관심을 보이며 삼성 SDS의 전문가들을 통해 자사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홍원표 대표이사는 삼성 SDS의 업종 경험과 기술 역량이 집약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로 고객의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